이번에는 선생님이 약간 좋아하는 정청. 많이 좋아해. 많이 좋아해요? 많이 좋아. 이재명 의원 더 좋아하잖아요. 아 그리고 그 분을 어떻게 보면 확실히 바치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. 그 사람은 나는 그분을 갖다가 나도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또 정청래. 같은 같은 남자이기도 하지만 내가 왜 그분을 높이 평가하냐면은 그분이 일단 뭐 뱀띠신가 그랬던 것 같은데 금년부터 굉장히 65년생이 뱀띠죠. 그럼 을사생이시니까 그 왜 그 사람을 저렇게 보냐면은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은 민주당이거든. 지난번인가 몇 해 전에 그 양반이 그 저기 그걸 못 받은 공천을 못 받은 적이 있었거든. 무조건 그 사람은 공천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도 그때 그 사람은 그 얘기했거든. 자기가 공천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민주당에 남고 민주당을 위해서 뭐 하겠다고 이런 그러니까 초지일관 하시는 분이지. 그래서 그런지 아마 금년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아마 금년에 이게 뭐 공천 받아서 나오신다 그러면 거의 당선 확률은 거의 맞을 거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사람 볼 줄 알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어떻게 보면 바로 밑에도 굉장히 보좌 잘하시잖아. 두 분이 코드가 맞는 거지.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금년부터 아마 활발하실 거예요. 신복이에요, 신복? 나는 그렇게 봐. 그 정도로. 동지? 배진하는 동지? 정청래 의원은 그럴 사람은 아니지. 신의를 굉장히 크게 지키시는 분이니까. 그리고 난 금년에 아마 공천 받으셔서 나오시면 거의 무조건 된다고 봐. 잘 되실 거고 또 이재명 대표가 많이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하실 거예요. 개인적으로 뭐 제가 살던 동네 네. 어디? 마포? 마포 일산 살았잖아 너. 저 마포에서 학교 나왔는데요. 아 그래?